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6월 1일 그 오늘이 지방선거 날이죠. 지방선거 투표일인데요. 오후 2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 맥아더 장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천 그 자유공원에 가면 여러분 그 인천 자유공원에 그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맥아더 장군을 맥아더 장군 동상을 폭파하려고 폭파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한마디로 맥목노들이요, 반역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맥아더 장군이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고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의 동상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짐승과 같은 무리들이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다시피 맥아더 장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검은 선글라스. 그 다음에 긴 파이프 담배,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이제 그 선글라스와 파이프 담배를 굉장히 애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맥아더 장군은 이제 그 국가원수나 국가대통령 이런 거 만날 때는 선글라스를 끼질 않았어요. 대부분 파이프 담배도 물질 않고. 그런데 대부분 그 전선을 시찰한다든가 아니면 군의 병사들을 만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짙은 선글라스와 파이프 담배를 물었다고 하죠. 그래서 난 그 맥아더의 심리를 이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 파이프 담배를 그렇게 계속 물고 있었을까? 그 맥아더의 심리를 한번 그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맥아더가 그렇게 긴 파이프 담배를 애용한 것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즉 그 6.25전쟁 때 그 UN 16개국 군대가 총출동을 해서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16개국 군대라고 하면 뭐 전 세계에 모여있는 그 UN 회원국들은 거의 다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 전쟁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그런 언론은 자꾸 일어나면 한국전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관심이 한국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한국전의 스타가 누굽니까? 맥아더 장군이거든요. 그 한국전을 총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맥아더 장군이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가, 자유진영 전 세계가 맥아더 장군의 얼굴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맥아더가 뭔가 보여줘야 할 텐데, 자유세계가 이렇게 자유가 공산주의 악당들한테 이렇게 무참하게 침략을 받아서 짓밟혀지고 있는데, 이 공산 악당들의 짓밟힘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계속 맥아더만 응시하고 있다 그러지 그거죠. 그러니까 맥아더가 얼마나 심적 부담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맥아더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맥아더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뭐 신의 계시를 받은 예수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맥아더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전 세계 이목이 자기를 집중하고 있고 자유진영은 뭔가 자기가 보여주길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맥아더가 얼마나 심적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내가 이 한국전에서 뭔가 진짜 보여주지 못하면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공산놈들한테 이 무릎을 꿇고 꿇으면은
이 체면이 뭐가 됐어요? 유엔군 총사령관이라는 그 거대한 직함의 체면이 뭐겠습니까? 16개국을 총 16개국 군대를 총 지휘하는 유엔 총사령관인데, 그런 막강한 사령관인데, 그런 막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공산군 발밑에 짓밟혔다. 그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그 압박감,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 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 담배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파이프 담배를 애용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글라스. 어디 전선을 시찰할 때나 어디 그 사병들을 병사들을 만날 때는 꼭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그럼 맥아더가 왜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심리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 샤워를 하고, 매일 이를 닦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나 전쟁 때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그 자욱한 포연 속에서, 자욱한 포연과 먼지 속에서 기구 달리고 이러면서 총을 쏘고 이러는 병사는 목욕을 해보겠습니까? 예? 목욕을 못하는 겁니다. 이를 닦아보겠습니까? 이도 못 닦는 겁니다. 세수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까? 예? 군복을 한번 제대로 빨아 입어보겠어요? 폭탄이 날라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샤워를 하겠습니까? 이를 닦겠습니까? 군복을 빨아서 입겠습니까? 세수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그 짙은 포연 속에서 무릎쓰고 싸우는 병사는 몰골이,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흔히 말이죠. 흔히 그 미국,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 녹화를 미국 사람이 들으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노린내가 많이 나더라. 유교를 겪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노린내가 아주, 노린내가 나서 못 견딜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종이, 그 서양 인종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 황인종도 냄새가 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우리 황인종을 이 서양인종이 가까이 오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황인종 냄새를 맡으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하여튼 황인종끼리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냄새를 모릅니다. 근데 이 황인종이, 우리 동양인종이 서양인종을 만나면요, 노린내가 나긴 납니다. 노린내가 나는데, 그래도 평소에는 서양 사람들도 매일 샤워를 하고 이를 닦고 자주 빨래를 해 입고, 그러니까 뭐 인종적인 냄새는 나겠지만 그래도 과히 뭐 견딜만 할 정도다 그거죠. 근데 전쟁 때는, 아끼도 얘기지만 전쟁 때에 뭐 이를 한번 제대로 닦아 보겠습니까? 군복을 한번 제대로 빨아 보겠습니까? 샤워를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종적인 냄새가 더욱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노린내가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이런 그 영상물을 미국인이나 서양인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맥아더 장군은, 그러니까 맥아더 장군은 유엔 총사령관이고 어깨에 별 다섯을 다른 원수니까, 총사령관 진짜 대원수니까, 아무리 전쟁 때라 하더라도 잠 푹 자죠. 침대에서 잠 푹 자고 제때에 식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이 박박 끼고 전투하는, 죽느냐 사느냐 전투하는 일반 병사들이야 그렇습니까? 제대로 잠 못 자죠. 이도 한번 못 닦아보죠. 샤워도 못하죠. 빨래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죠.
세수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전선에 시찰 나가서 그런 사람의 몰골을 하지 않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이 병사들하고 악수를 나누려면은 이 눈, 그러니까 눈 시선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악수를 하려면은 눈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전선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눈 시선을 마주하기가 굉장히 참 안쓰럽다고죠. 그러니까 눈 그 고생하는 몰골이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병사의 눈 시선을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그 총사령관으로서 그런 겁니다. 참 내가 마음이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하고 악수하는 상대방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서로 눈 마주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대방이 너무나 진짜 인간이 이하의 고생을 하고 몰골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 악수할 때는 그 사람과 시선을 마주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렇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서로 이렇게 마주치기가 곤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맥아더는 국가 원수를 만날 때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을 만날 때는 파이프 담배를 물지 않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어디 이 전선을 시찰하러 나갈 때는 꼭 어김없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맥아더는 그 파이프 담배와 선글라스를 애용했는가? 그 파이프 담배와 선글라스를 애용할 수밖에 없는 그 맥아더의 심리를 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천 자유공원에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을 파괴하려고 덤비는 매국노 반역자들이 요즘 날뛰고 있다.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 역사의 영원한 영웅이다. 맥아더 장군 하면 파이프 담배와 선글라스 안경이 떠오른다. 이런 내가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아더 장군을 길이 생각해 보시고 추모해 보기 바랍니다.